저희가 대소분기점에서 좌회전하면 서울, 직진하면 뭐 제천 그쪽으로 가는 거고요. 음성 꽃동네도 갈 수 있어요. 저희는 대전 쪽으로 갑니다. 터널인데요. 한 10km 정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. 20km. 차에 문제가 생겼나봐요. 그래서 제가 천천히 뒤에서 따라가고 있습니다. 아유, 다행이네요. 다행이야. 근데 별 문제가 아닌가 봐요. 근데 짐을 많이 실었나? 그래서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속도가 느렸습니다. 한 20km 미만. 증평IC가 나오거든요. 특별한 경우는 아닌데 이게 좀 속도가 상당히 무슨 일이 있나 봅니다. 구급차에 경기도 소방 여기 굴뚝에서 연기 나잖아요. 수증기라고 하더라고요. 대부분이 네.
저희가 증평 IC가 여기 있어요. 증평 톨게이트. 대소 분기점에서 증평 IC까지 달려봤습니다.